민주당은 인태훈 소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내란 음모 공범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제1야당인 공당을 내란 음모 공범으로 규정하고 국방 의무를 거부한 민간인을 민주당에서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 복무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군과 국방부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위반되지 않는지 대한민국 국군의 복무 정책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전직 기무사의 요원들의 제보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 국방부 장관의 통신감청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아시고 통신기밀보호법 7조에 따르면은 합법적인 감청이 대통령 승인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과 구별되고 있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후로 합법적 감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4개월 주기로 합법적 감청 대상자를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합법적인 정부의 활동들이 좀 국가의 기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군인권센터에 알려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전직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직 기무의 아주 고위급 인사가 저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들은 합법적 감청과 불법적 도청을 좀 구별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왜 그러한 내용들이 군인권센터에 갔는지에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